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전송 솔루션 기업 위츠가 IPO 시장 한파를 깨고 상장일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위츠는 코스닥 상장일인 오늘 공모가 대비 129.5% 오른 14,690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1일 거래 대금 1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공모주가 상장일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장을 마감한 것은 지난달 22일 한캠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여행주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며 최근 부진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증권가도 여행 관련주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모두투어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500원에서 13,500원으로, 하나투어는 67,000원에서 7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 여행 관련주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 속 주가도 고에 화답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 측 연구원은 중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향 여행 수요가 내년 1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행업종이 내년에 영업이익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는 기회.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가 가까스로 빨간불을 지켜내긴 했는데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장 이제 며칠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바닥을 좀 확인되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외인들의 좀 급격한 수급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평가 포인트도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의 주주 환원책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수요일 날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많이 답답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안도감을 주는 좀 그런 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연이어 계속 매도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포인트가 좀 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비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어제 오늘 이어서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해 주는데요. 주체 자체가 보시면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에 따른 조금 뭐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두고서 우선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의 매수세, 금투 쪽이 좀 많이 잡히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잡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아마 조만간 좀 급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은 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일 건데 우선 한 번에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이슈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을 줬죠. 자, 우선은 그 3조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시작을 하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만의 들어오는 주식 수를 한 달 20일로 계산해 본다면은 하루에 약 78만 주가량 정도가 됩니다. 80만 주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량이고요. 이 물량을 사는데 자사주 매입을 할 땐 여러분 기본적으로 호가창에서 보면은 위아래가 있잖아요. 위로 올려서 못 삽니다. 그 아래 걸어두고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주가를 올리는 용도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슈상으론 주가를 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목적이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우선은 흐름상으로는 괜찮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하루 거래량을 따져본다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렇지만 일전에 삼성전자가 7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때부터 50%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조 원의 금액도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도 물량 자체를 받아 먹어준다는 것, 그중에 또 일부 물량은 뭐한다? 소각을 한다는 거. 요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삼성전자의 오너 일가의 마진콜 이슈 때문에 좀 대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우선은 그래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여러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종목들 가운데서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들이 요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도 보시면 차트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도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 자체가 조금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올려치는 그림.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서 지금 현 시점부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기 좋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시장에서 좋은 그림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뭐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우, 우크라이나 키우의 그 미 대사관에서 미국에서 뭐라고요? 야, 다 대피해 나와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그래서 뭔가 러시아 쪽에서 키우 쪽으로 대규모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항상 대사관에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빠져나오시면 무슨 일이 꼭 생깁니다. 예, 꼭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조금 하루가 있지 않나, 되지 않았나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오늘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요. 신청하셔서 네,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이제 올려드리는 밴드, 무료 밴드 사이트니까 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아침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흐름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파마 리서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3,750원이고요. 비중은 7%입니다. 올해 7월에 매수했습니다. 계속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비중도 크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려나 싶은 생각으로 계속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지길래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0만 1,000원입니다. 아직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자, 전문가님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불안하시면 파시면 되죠. 간단한 이치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되는데 자 차트 하나 그려드릴게요. 추세에서의 파마리서치가 오르기 시작했던 자리가 23년도 때 초반에 그리고 여기 자리가 바닥 자리 이렇게 형성화가 돼 있고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자리인데요. 평행하게 라인을 몇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라인을 만들 거고요. 라인 하나 활용해 보죠. 이렇게 올릴 겁니다. 보통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라인 걸치는 라인을 주로 라인을 잡습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뭘 꺼낼 거냐면 네모난 박스 하나 꺼낼 겁니다. 이렇게 하나 꺼낼게요. 이렇게 라인을 긋는 것은 만들고 여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올리면 얼추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공간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요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워버리고 차트는 움직임 보면은 거의 이제 도달을 사실 좀 더 갈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기에도 괜찮아요. 보통 한 배 튀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큰 추세에서 보자면은 대형 추세에서 봤을 때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뭐가 있냐면 엘리엇 파동 이론 따르면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빠질까요? 여기까지 빠질까? 넷,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른 추세 이론인데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추세는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돌릴까? 최악인 경우는 18만 원 자리까지 아니면은 그 어딜까요? 19만 원 정도 아래에서 18만 원 정도 자리가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상황의 차트는 우선 보이고요. 뭐 회사의 이슈거리야 원체 좋기 때문에 뭐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지켜보시면은 꾸준하게 성장은 보이는 거고 실적에 따른 부분도 체크해 보자면은 올해 어떻게 합니까? 사상 최대 매출 자체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미 이에 따른 기대감, 이익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 반영이 되고 올려쳤던 것 같고요. 근데 내년도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갔다가요 조정 받고 이것도 갔잖아. 조정 받고 다시 가고 요 폭, 요기 폭이 1년입니다. 1년입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조정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파마리서치저 대형 이슈를 이 회사에서 대형 이슈를 만들어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장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뭐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다른 종목도 같이 갈 건데 시선 분산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개인 판단으로 정하셔야 돼요. 수익에 만족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보고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25만 원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기대해 보시던지. 근데 보통 이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다시 저 가격이 못 잡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딩하셔서 계속 지켜보시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떨까. 지금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영향받은 걸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전 참아보자 말씀드리고 내년 한 상반기, 만약 길게 보실 생각으로 매수 들어오셨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대응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리고 전고점 이거 넘어가면 신고가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면요. 시원하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홀딩 의견 드려볼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워낙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제주 반도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900원, 비중은 10%입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쭤봅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내일부터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9,62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게요. 맞아. 그 생각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되고 올라갈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차트 추세는 아직 바닥이 좀 안 잡힌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애매해요, 사실. 애매해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건 나쁘지 않으신데 어차피 올라가도요. 이 매수가 이상까지는 순식간에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돌려 세우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 뭐 10% 더 사셔도 굳이 단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만 뭐 1,000원 떨어질까? 그 이거 한번 슈팅하면 바로 나오는 그림이라서 이거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세요. 뭐 나쁘진 않지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우선은 돌려세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때 이게 그래도 HBM 이슈, 반도체 이슈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 받고서 상승하는 거 지켜보시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원체 이때 이슈가 원체 강했던 종목이라 지금은 바닥 확인이 사실 그 매수하신 가격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이 여기 저항 자리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니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다만 시장이 안 받쳐줘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어디까지 회복이 우선 나오냐면 12,000원까지 바로 나오겠는데? 12,000원까지 회복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4,000원 넘어가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근데 하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만 안 빠진다면 괜찮을 건데 시장이 좀 힘들다 싶으면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밑에가 더 열려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자리네, 이게요, 매우. 아, 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약간 계륵 같은 자리야. 그래서 우선 상황상, 회사도 좋고 이슈도 좋을 수 있으나, 우선은 조금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만 기다리시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홀딩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2,000원까지 회복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끌고 가보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한번 올랐을 때 팔지를 못했더니 추세가 꺾여버린 느낌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12%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매수가 근처긴 한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정말 이거 잘 안 사는 종목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게 큰일인데 거래가 좀 붙으면서 올려쳤어요. 진짜 역대급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어요. 2021년 이후에 거의 한 4년 만에. 근데 거래가 붙은 상황에서 올려치고 나서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올려치고 나서 보면은 쭉쭉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다 털고 나간 모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오늘 하셨으면 이건 최악의 선택인데 이게 장대 양봉 그리고 가다가 이게 보면요. 여기 거래 터지면서 나름 거의 다 터졌죠. 터지면서 못 갔단 말이에요. 다 털고 나간 거야 이때. 여기 이날 아마 며칠이지? 볼게요. 11월 14일 날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분봉.
야, 이거 봐. 아, 장 초반부터 해서 약간 던지면서 출발했고요. 살짝 들어올리고 또 던지네요. 뭔가 좀 계속적인 패턴의 반복이네요. 이거 뭐 누가 뭐 손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다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다 되돌림반 등이 좀 나오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이신 거는 매수가가 높진 않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 추이상으로 보면은 일봉상으로 라인 잡혀 있죠. 이런 라인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점 라인도 나름으로 이렇게 형성은 좀 되어 있죠. 얼추. 그럼 여기 자리를 정도 맞춰보자면은 예, 반등 포인트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내려오면은 여기 하단까지 내려올 거예요. 하단 자리가 확대를 좀 해보자면 여기 3바닥, 4바닥 자리인데 4,500원대 근처. 예,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급락이 오늘 심했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내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여나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바로 정리하세요. 수익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쉽지 않아 보여요. 뭐 팔고 나면 잠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떨어질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갖지 마세요. 그냥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셨다가 매수가 오면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식 콜콜이다 보니까 빠르게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김선윤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조언 필요하신 분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제일 일렉트릭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000원, 비중은 20%. 매수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동안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 5% 급락해서 마음이 초조합니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66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잘못된 건 없어요.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아쉬운 거지 잘못된 건 없어요. 다시 올라올 건데 다음부터는 매수하실 땐 조금은 항상 사려고 하실 때 사지 마시고 사려고 했다가 좀 빠질 때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도 현재 구간 자리가 약간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 자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자, 보면 이렇게 요 자리 있는데 여기 고점에 약간 요 터치하고 내려왔었던 자리잖아요. 매수가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름의 밑에 이 올려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밑에 치고 올려왔던 자리 있죠, 이 자리들. 여기가 또 매수가 자리 근처예요. 11,000원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들이 상승을 줄 때 굉장히 조금 그 저항 자리가 돼요. 그래서 매수를 딱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왜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꼭지에 대한 돌파의 저항선을 본다고요. 근데 그 저항, 그 돌파를 볼 때 항상 여기 위가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쌓여 있으니까 여기가 또 물량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볼 때는 아예 강하게 돌려 세우면서 여기 돌파, 여기 나올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이런 자리보다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무섭더라도, 차트 보기 무섭더라도 오히려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특히나 매수 대응하실 때 많이들 그냥 물리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때 이런 자리가 조금이라도 걸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종목은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실적도 좋아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추세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밑에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이런 바가지 그림이거나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차트는 종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이제 이 구간 자리에서 보자면은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 대응을 하실 때 그냥 멀리서 차트를 딱 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바닥이 좀 높아지는 듯한 그림이고 올라가는 듯한 그림이니까 대충 우리의 가상의 라인을 머릿속에 차트를 보고 그릴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자리들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매수하기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는 주가 자체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 만 초반대 매수하시면은 얼마? 만 원 깨고 9천 원 초반 중반 오면은 털려요. 손절친다고요. 그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서 매수 보통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다시 매수가로 올라올 겁니다. 실적 믿으시고요. 버티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1,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매수 초기에 잘 올라주기에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46,000원 선이 고가였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저가 수준인데 다시 한번 봄날은 안 오는 걸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43,400원. 그래도 아직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을 얼마나 길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15년, 16년 차트인가? 열어놨습니다. 2008년도부터 바닥부터요. 추세 하단 자리죠. 그렇죠. 대형 추세 하단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 고점에 17만 원대, 19만 원대 이렇게 하나, 둘, 거의 네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거의 뭐 16년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이 자리 자체가 대형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라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사실 과거보다 지금 앞으로 이 현 시간부터 따져서 봤을 때 미래에서의 좋아질 이슈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이슈, 가상화폐 이슈 등등 다 따져보더라도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질비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어려웠었지만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상반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의 기대감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투를 한다는 판단하에 대응을 이 종목은 하셔야 되고 단기 트레이딩상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큰 하락이 깊게 나왔었던 자리예요. 차트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게 이렇게 쫙 치고 가다가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등락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시간 여기서 여기가 1년이에요. 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종목. 다만 이제 그 추구하시는 수익률이 높지 않으시다면 뭐 매력도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종목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물론 종목의 변동은 있어요. 올라가는 중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다가 떨어졌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이 기간을 잘 버텨내셔야 돼요. 이 기간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종목 선택은 잘 하신 게 맞고 다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버텨낼 것인가, 내가. 떨어지더라도 버텨내시고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신다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괜찮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7만 7,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도 있고 증권사들마다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네요.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93만 8,000원. 1,0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전에 그 몇 년 전부터 해서 쌈바는 80만 아래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담으세요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이때 당시.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혹시 매수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사실 시장의 영향으로 빠진 거지 종목 자체 문제는 없어요. 그냥 너무나 스스로 답을 아실 거예요. 기다리면 결국 올라간다는 거는 아실 건데 굳이 상담을 하신 거는 요즘에 원체 아마도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안도감 있게 한 말씀 드리면 이거 신고가 다시 갑니다. 제가 이거 100만 원 넘고 신고 갈 거라고 진짜 수년을 외쳤거든요. 네, 80만 원 아래는 무조건 기회다. 그냥 끌어모으세요. 자, 이거 다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돼요. 삼바가 주가가 개화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거 아직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고요. 1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50,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장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70만 원대 다시 나나요. 이거 파시잖아요. 그 가격으로 다시는 못 잡아요. 진짜 시장이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 못 잡아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 계속 계시고 이거 넘어가는 그림까지 보고요. 한 150만 원대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다른 종목 빠지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은 이겨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잘 갔을 때 다른 거 손실보는 금액 종목이랑 같이 정리하시면서 계좌를 안전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잘 이겨내면 신고가까지 다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15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이수페타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만 3,1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어제 매수했습니다. 낙폭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매수해봤는데 잘한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오늘 종가가 2만 2,800원. 어제보다는 조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제 매수하신 거 이거 잘한 선택일까요? 아마 여기 쌍바닥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트 대응은 하시는 분,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사실 걱정이 되죠. 여기 자리 보고 이제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자리를 이제 이탈하고 깨버리게 되면은 하단 열리는 것도 아시니까 아마 그래서 걱정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차트를 더 크게 한번 봐볼까요? 주봉으로도 한번 봐보고, 이건 아니고. 잡히는 게 없네요. 진짜 여기 이탈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자리네요. 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사상 최대 매출 이익이 올해, 매출은 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볼까요? 수급 상황도 잠깐 살펴보자면, 외인 기관이 매수, 기관은 던지다가 매수를 돌렸고 외인도 매수는 그래도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쁘진 않은데 기관들이 그냥 이거 차트를 망가뜨렸네요. 뭐가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게 이거 왜 떨어졌죠? 갑자기 기억이 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유상증자 결정. 아이고 뭔가요? 야 실권주 일반. 아 이거 그래 기억나네요.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에서 이거 뭐 타법인 주주 이거 있었대. 금액이 크죠. 큽니다. 5,200? 5,400? 5,500억? 5,500억이네요.
한 주당 배정 주식이 세 주. 이걸 세 주라. 자, 이거는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거를 우선 보면 며칠 안 되셨잖아요. 일단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주주변동 실권주 일반 공모는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단가를 보니까 27,350원입니다. 27,350원인데 저 단가는 아마 수정이 좀 될 거예요. 수정이 될 거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게 신주 배정 기준일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2024년 12월 17일까지 주식을 들고 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일 전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날짜상으로 보면 달력 열어드릴게요. 12월 17일이잖아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일 기준입니다. 거래일 기준. 자, 12월 17일이에요. 여기 화요일입니다. 16일 월요일이죠. 마이너스 2거래일입니다. 15일이 아니고 13일이겠죠. 13일 여기 네, 금요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은 생기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13일입니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단가는 아마 변동이 될 거예요. 단가는 변화가 있을 건데 여기 단가가 바뀔 거예요. 아마 이거 바뀔 거라서 떨어질 겁니다. 그 아마 기준일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바뀌어요. 이건 예정가입니다. 예정 발행가. 확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바뀔 거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납입을 신청을 청약을 2월 6일 하잖아요. 6일 7일 날 한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하고 납입을 2월 14일 날 해요. 발렌타인데이인가? 네. 14일 하고 그 다음에 상장 예정일이 2월 28일이야. 상장 예정일이. 그러면 저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월 28일 날 25년 이때가 금요일인데요. 이것도 보면 잘 메모하고 들으세요. 아니면 그 유튜브로 보시면은 그 되돌리게 하면서 보세요. 자, 28일이 상장 예정일인데 이거래일 전 26일이죠. 26일입니다. 이때부터 주식을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배정받는 주식 수가 몇 주죠? 3분의 1 거의 30%잖아요. 그 물량이 단가가 어마무시합니다. 맞죠? 5천억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최대주주 제약 유동 물량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게 적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2월 26일 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권리 공매도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면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주식을 이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매도가 아니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26일부터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왜 28일날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떨어져? 권리 공매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증권사에 뭐 전화를 하시거나 MTS로 권리 공매도를 26일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톡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6일 떨어지고 27일 떨어지고 28일 떨어지고 이래요. 30%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플러스 최소한 3에서 4개월 아니 플러스 알파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왜? 30%에 해당하는 수량이 5,500억 물량인데 뭐 최대주주 물량 뭐 빼고 이래저래 빼고 하면은 소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안 가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2월 말부터 해서 3, 4개월 보내버리면 6월, 7월 되는 거야.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여름까지는 주가가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청약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내긴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야 이수가 이거 가지고 뭐 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청약을 할 거 아니야.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청약가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야. 그래서 그래도 주가는 앞으로 계속 헤매요. 네, 쉽지 않아. 너무 많아. 적당히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 내년 6, 7월 돼야지 그때 나보세요. 이거는 당분간 주가는 헤맬 수밖에 없다. 결론 내드릴 거니까 적당히 반등 나오면 빠져 나오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수 페타시스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많이들 어려워하실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가가 당분간 좀 헤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일단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AP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50%입니다. 10월경에 2만 원선 찍고 내려올 때 충분히 조정받은 줄 알고 매수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6,350원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아, 참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참 시장이 사람 참 너무 피곤하게 만드네요. 몇 바닥이야 도대체 이게? 참네. 하나, 둘, 셋, 넷. 거의 크게 보면 뭐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매수는 그 약간 위쯤에서 하셨고 회사도 괜찮은데 올려 7만도 한데 약간 좀 움직임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제한적이네. 그래도 일시적으로 반등 나와도 2만 원대부터 해서 2만 2천 원대까지 움직이면 탈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차트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하락은 좀 일시적인 하락인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몇 개만 체크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뭐 확 좋진 않지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적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진 않네요. 실적도 별로고 수급도 별로야. 올라가기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시적으로 아마 매수가 근처는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몰빵쳐서 솔직히요. 비중 50% 뭐예요. 왜 그랬어요? 기다리시면 매수가 올 겁니다. 그때 비중 좀 낮추세요. 너무 높아요. 선수들도요, 이 중, 한 종목에 진짜 많이 들어가도 20, 30% 안 들어가요. 그 정도가 거의 맥스. 분산한다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같은 시장은 현금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올라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우선은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 아셨죠? 매수가 오면 비중을 확 낮추세요. 20% 아래까지 낮추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20% 아래로 비중 축소해보자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현대임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8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2주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째 잘못 선택한 듯 합니다. 그냥 들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1% 넘게 빠지면서 14,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임스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매수하신 자리예요. 2주 전이라 하셨죠? 어디서 하셨냐면 본인 스스로 보시면 여기 사신 거예요. 곧 추가 막 급등할 때 따라가셨어요. 더 갈 거라 생각하시고. 그렇죠? 자, 근데 차트 잘 보면 매수한 거 지워볼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올려칠 때 무조건 봐야 된다고 내가. 에? 왜 안 보냐고요, 자꾸. 여기 바닥자리 계속 횡보하는 자리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저 방송, 제 방송 안 보시는 분이야 혹시? 이거 왜 자꾸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이 라인을? 이 라인 돌파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에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쌓이면서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 반등 구간 자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매도 구간이 나온다고요.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랬듯 왜? 주인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물려 계실 분들은 올려치니까 여기서 뭐예요? 정리하고 나가야지. 하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갈 거란 기대가 물려있는 사람들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바뀜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해서 보자고요. 근데 현대임스가 회사가 또 나쁜 회사냐? 아니죠. 요즘에 너무나 이슈가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번이라도 이런 힘겨루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지. 네. 이게 언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멀진 않은 것 같아. 왜? 트럼프 이슈, 미국 이슈 자체가 원체 지금 괜찮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가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붙은 모습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 그래도 버티는 게 나와. 하단 자리 그래도 버텨내고 있거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야.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너무 따라 들어가셨다. 매수가 이상까지는 갈 거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게 조금 많이 아쉽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매수가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 종목 여기 라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 보세요, 거래. 저기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저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18,000원 자리가 뭐다? 1차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그렇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딥한 조정이 나올 때, 급등 났다 조정 나올 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잡아주신 목표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태광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8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14,950원,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실적이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좀 좋고 차트가 추세적으로 좀 상당히 좀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의 한 5년 차트인데 한번 쭉 치세 줬다가 바닥 잘 다지면서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이쁘게 좀 나오고 있네요. 자, 특별하게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 차트 상황입니다. 충분히 좀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 자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바닥 자리가 또 눈에 들어온다는 거. 여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약간 지금 현재 자리가 계륵 같은 자리야. 여기를 한 번 더 잘 올려치면서 16, 17, 18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가고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또 여기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12,000원대, 3,000원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12,000원부터 13,000원 자리가 매수하기엔 또 너무나 퍼펙트한 자리야,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셨다가, 비중이 너무 크네요, 보니 30%네요. 물도 못하겠다, 이거.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세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급등 나오면은 이거 16,000원, 17,000원 자리에서는 상황 판단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수급보다가. 거래량 터져줘야 되는데, 이만큼 터져야 돼요. 이건 터질까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거래가 최소한 1,500만 주 나오면서 돌파 나오면 2만 원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종목 상담 오늘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김선현 전문가님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마지막 방송이신데요. 자,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닫았는데.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네,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네, 근데 저 12시에 방송해요. 난 12시에 정호의 텐뷰가 방송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기 꾸준하게 상담도 해드리니까 점심시간 때 상담 시청하시면은 상담 도와드립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니까요. 그때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도 방송시간 이외에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도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길게 보면 전망이 밝다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제주 반도체도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손절을 조금 참고 보유하자 이야기 들려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